네, 조금. 쓰러질 거예요. 너무 갇혀. 중반에 고마워. 쓰러질 것 같은데. 이거 얘 괜찮은데 얘? 뭐 하고 있는 거지? 빼고 있는데. 노력은 가장 있죠. 안녕 넷플릭스. 이혼에는 불가항력에서 이용자 역할을 맡은 조보와 장신이 맡은 로운입니다. 지금부터 젠가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포! 로운이가 먼저 할 거예요. 일단 여러 장르가 모여 있고요. 멜로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를 만날 수 있고 정말 공을 많이 들었던 캐릭터 이런 거 서로 봐. 그리고 정말 좋은 스태프들과 같이 함께한 작품이라서 아마 그 좋은 영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너무 갇혀. 살짝 삐진 것 같은데. 아니, 안 삐졌어요, 안 삐졌어요. 손이 불편하겠네. 이게 젠가를 빼려면. 아 귀여워. 귀엽네. 상큼 발랄하다. 성공! 그래서 너희들은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여라. 너희들은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여라. 어? 비하인드 썰이요? 비하인드 썰? 조심. 끝난 그거예요? 아, 네. 꾸며주는 거 너무 좋죠. 좋네요. 알았어. 해줘. 아, 여기 있네요. 딱 좋네요. 내가 꺼질게요, 그러면. 안 쓰려고. 저만 아는? 근데 그걸 얘기해도 되는 거야? 비밀은 얘기 안 하는 게 좋지. 망했어. 근데 비밀을 어떻게 얘기해요? 술을 좋아한다? 네네. 이거. 이용도 성대모사. 멀찍아 거기. 근데 저만 왜 이상한 질문이에요? 일어나야지. 다들 힘든데. 너만 힘들어? 회사 가야지. 못 뺄 거야. 도와줄게. 중반에 고마워. 이유를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라는 씬이 있는데 그 씬 찍을 때 조금 말을 해도 끊고. 짐이 좀 많으시네요. 이거 야 이게 묻는 거예요? 그래서 그 씬을 촬영할 때 되게 그 감정이 안 나와서 힘들어 했었던 네,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샌들 신었다. 방금 벨트가 추가됐다. 셔츠 이쁘다. 뭐 오늘 이렇게 강아지 산책시키기. 그런 거 제일 힘들어해요. 오글거리는 거. 있는데 우리 최근에. 아 뭐였지 이거? 너무 웃겨서. 너무 웃겨. 아 그 그 뭐였지 우리? 딸이래요. 뭐 하고 있는 거지? 빼고 있는데. 쓰러질 것 같은데. 날 이거 얘 괜찮은데 얘? 이 친구 좀 덜렁거리는데? 조심해. 진짜 끝까지 간다 우리. 정말 우리 둘 다. 재경이 형 되게 그 캐릭터도 되게 이성적이잖아요. 근데 재경이 형도 되게 이성적인 편이어서. 이거 빼볼래 진짜? 네? 잡아줄게. 흰색만 확. 흰색과? 하나 치면 된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
노력은 가상이죠. 세 개요? 네. 여기 이거 살짝 걸자. 됐습니다. 저는 작품 시작하기 전에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, 시작할 때 그랬어요. 촉이 있는데 항상 그걸 맞춘다고. 근데 저희 드라마 너무 잘 될 것 같다고. 오늘 저녁 전 지금 훠궈가 너무 땡겨서 훠궈를 먹었으면 좋겠어요. 맛있게 드세요. 섹시하고 우아하게. 보아나는 착하고 섹시하고 우아하게. 보아나는 착하고 정말 가자! 로운 저기 장 신유가 시암 어렵다고 가는 씬. 이용조 씨, 내가 지금 가야 될 것 같아. 사이버펑크 엣지러너. 이유는요,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된 작품이에요. 네, 정말 눈물 납니다. 홍조야, 나한테 와줘서 고맙고 홍조를 연기할 수 있어서 더 큰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.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다음에 또 봐. 우와. 미담. 빨리 미담 말해. 네? 미담이요? 제 미담이요? 네. 여기 위에다 이거 쓸까? 귀여워. 아, 이건 됐나? 아. 저희 드라마는요, 정말 여러 가지 장르가 녹여져 있죠. 스릴러도 있고, 맞아요. 판타지, 로맨스, 네. 액션까지. 네, 정말. 섞인. 그리고 저는 이 인물들의 서사가 되게 깊다는 점이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다양한 볼거리, 재미가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본방사 수해주세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위스키잔인 것 같은데? 젠가구나.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겠습니다.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하기 딱 좋겠네요. 이어내는 불가항력 젠가 게임 어떻게 보셨나요? 너무 재미있었고요. 역시 서로 약간 좀 집중하면은 결국 정말 끝까지 가는 우리잖아요. 그만큼 저희가 만든 작품 또한 끝까지 재미있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매력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See you on Netflix.